뭐? 매우 위험한 오토바이 상해보험이 따로 나왔다고? 에이 설마. 보험회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들인데 오토바이 관련해서 상해보험이 출시가 되었다고?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상해보험하면 가다가 넘어져서 골절, 아니면은 뭐 골절로 인한 정말 심하게 다칠 경우에는 상해 수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혹은 후유장애나 아니면 정말 교통사고나 아니면 큰 위험에 다쳐가지고 사망할 확률, 재사망 혹은 상해 사망으로 사망할 확률도 매우 높다는 겁니다.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할 때 모든 운전 여부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자동차가 아닌 이륜차, 라이더 아니면 바이크 이러한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따라서 가입이 될 수도 있고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가입을 하긴 하는데 이륜차 부보장이죠. 오토바이 탈 때는 보상을 못 받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웬일이야? DY생명에서요 드디어 오토바이 상해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 아니에요.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작년에 D손해보험에서 출시가 되어서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형사비금이죠. 아니면 변호사 선임비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고 자동차 부상위로금 내가 일단 가해자든 피해자든 목 잡고 누웠을 때 1급부터 14등급까지 최대 800만원부터 14등급 1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자잘한 골절 뭐 진단금 10만원 그런데 보험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토바이 보험 외에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을 같이 가입을 하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은 뭐 비용담보죠.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가입을 하는 상품인데요. 웬일이야. DY생명에서는 정말로 상해보험 같은 상해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흔히 말씀드리면 오토바이로 인해서 뭐 출퇴근용이든 자가용이든 아니면 배달 뭐 배민 아니면 유사운송 하시는 분들 그 외에도 우리 소방공무원들 정말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 상해 쪽으로 거의 다 보장을 못 받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가지 뭐 택배원들 아니면 집배원 우체국 집배원분들도 상해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험료도 4만원, 5만원, 10만원 되면 저 보험왕이 추천을 안 해드렸겠죠. 단지 고장 달랑 2만원부터 3만원 사이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재해사망이죠. 네, 재해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최대 2억까지, 얼마요? 2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재해상해후유장애죠. 3%부터 100%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재해상해후유장애도 1억 1000만원까지. 여기다가요 교통으로 인해서 골절상 당하면 최대 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상해 수술비와 여러가지 응급실, 비응급실 여러가지 상해 담보가 모조리 다 넣어도 달랑 고작 겨우 2만원부터 3만원 사이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품은 한시 판매가 아니고요. 앞으로 쭉쭉쭉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배달하신 우리 운전자 하신 분들 아니면은 출퇴근으로 오토바이 하신 분들 아니면 동호회 여러분들 아니면 위험 직종이나 암벽 등반이나 여기처럼 위험 급수의 뭐 동호회나 취미 활동 가지신 분들 아니면 직업 급수가 뭐 여기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분이거나 소방 공무원 분들 모두 다 고지 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물론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겠지만 나뿐만 아니고 내가 정말 위험하게 뭐 상해 후유장애나 아니면 식물인가 하반신 마비 일을 못했을 때 아니면 오토바이 몰고 하다가 사망을 했을 때 그럴 때 최대 재해사망 2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와이프와 토끼 같은 자식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2만원 3만원 내외로 치맥 한 잔 안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한 것도 어떠실까요? 이 상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요. DY 수호천사 여기서 출시가 되었다 보니까 저 보호망이 적극적으로 오토바이 운전하신 분들
필수 필수 필수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저 오늘 보호망이 한 주평은요, 오토바이 라이더 운전하신 분들 안전운전하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